연설 주돈이 수륙 초목지화가 가애자 신번이로되 물이나 육지의 초목들의 꽃들이 풀이나 나무의 꽃들이 가애자 신번이로되 사랑스러워 할 만한 것들이 신번 몹시 많은데 아주 매우 많은데 진 도현명은 더욱 애국하고 동진시대 때 도현명이라는 분이죠 도잠 도현명은 더욱 애국하고 홀로 국화를 애하였고, 즉 국화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도현명의 시 중에 채국 동리하라가 유연견남산 이런 말이 있지요.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꽃을 꺾다가 우연히 남쪽 산을 바라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당대로 세인이 심에 목단하되 자자는 붙어 자자예요. 이 당은 이 씨의 당나라를 말하지요.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당송 팔대가 할때 당나라를 말합니다. 이 씨의 당나라대로부터 세인이 심에 목단하되 세상 사람들이 매우 목단을 사랑하되 여, 독, 애, 연지, 추러, 언이, 불렴하고, 탁, 청년이, 불요하며. 나였자지요? 나는 홀로, 연지, 추러, 언이, 불렴하고, 연지, 즉, 연꽃이, 추러, 언이, 언이는 진흙입니다. 진흙밭에서 나왔으되 이 자는 역접으로요. 나왔으되 풀렴하고 그 진흙에 물들지 아니하고 탁 청년이 불요하며 이 청년 할때연 자는 이게 잔 물결 연 자거든요. 그러니까 맑은 물에 씻기면서도 연뿌리 같은 것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씻기지요. 그러면서도 불요하며 요염하지 않으며 중통 외직하고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는 통하고 통했다는 것은 비어 있고 외직 외면상으로는 곧게 자라며 불만 불지하고 만자는 이게 덩굴 만자거든요. 덩굴로 뻗어가지도 않고 불지하고 지자는 가지 지자니까 가지도 응? 가지도 뻗치지 않아서 향원익청하여 향기는 예, 여기 익자가 있으니까 더욱더 뭐뭐 할수록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향기는 멀어지면 질수록 깨끗해져서 정정 정식하여 정정은 당당하게, 반듯하게 그런 뜻이거든요. 반듯하게 깨끗이 심어져서, 즉, 자라나서. 가, 원관이, 불가, 설, 완언이라 멀리서 볼 수는 있으되, 불가, 설, 완. 설, 완이라는 것은 이게 설 자는 더럽히다라는 뜻이에요. 만지작거려서 이렇게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그 연꽃을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있으면 예쁘다 하고 만져도 보고 하지만 물가 속에 있고 진흙밭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설완, 즉 만지면서 가지고 놀 수는 없는지라.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연꽃을 사랑한다 이거죠.
여위 국은 화지 은일자야오. 내가 말하되 국화는 화지 은일자. 도현명이 사실은 은둔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꽃 중에서 은일 숨어서 사는 사람에 비유할 만하고, 목단은 화지 부귀자야오. 목단을 모란이라고도 하지요. 목단은 꽃 중에서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목단을 아주 화려하게 그린 꽃들이 많이 볼수 있어요. 연꽃은 화지 군자야라 하노라. 꽃 중에서 군자라고 할 만하구나. 희라는 슬프다. 아, 그런 뜻이죠. 아, 국지에는 국화를 사랑하는 것은 도후의 선유문이요. 도연명 할때 도자지요. 도연명 이후에 선자는 드물 선자예요. 도연명 이후에 국화를 사랑했다는 사람을 들은 것이 첫고, 도연명 이후에는 국화를 그렇게 알뜰히 사랑한 사람을 못 들었고, 그 말이죠. 연지에는 동여자 하인고, 연꽃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같이 할 사람이 그 누구런고.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그런 군자가 몇이나 있을꼬라는 말이죠. 목단지에는 의호 중이로다. 부귀 영화는 누구나 다 좋아하기 때문에 목단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 부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글이네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수륙초목지화각하예제 신번이루되 진토연명은 독애국하고 자이당래로 세인이심에 목단하되 여토계 연지추러 어니 불렴하고 다청년이 불효하며 중통외직하고 불만불지하며 향원익청하야 청정 청식하야 가원관이 불가설화노니라. 여위국은 화지 은일자야오. 목단은 화지 부귀자야오. 연은 화지 군자야라 하누니 희라 국지에는 도후 선유문이요. 연지에는 동여제 하인고, 목단지에는 의호 중의로다.